이 시간에는 신일섭 벤자민 투자 연구소장과 함께 수급픽 개별주 위주로 이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조금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그림보다도 오늘 또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해주는 그림을 생각하셨을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시장 안에서도 현재 우리가 수급적으로 살펴봤을 때 특징적인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로 어떤 종목부터 확인해볼까요? 네,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지금 거래소가 거의 50포인트 하락폭이 육박하고 있거든요. 이런 와중에 두산 로보틱스는 거의 상한가에 육박을 하고 있는 정말 시장과 정반대로 가고 있죠. 두산 로보틱스를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미리 갖고 있었어야지 뭐 이 정도 그 수익률이 나왔을 텐데요. 10만 원이 돌파가 되었네요. 2023년도 12월 달에 그 시작가가 95,100원이었다가 그 달에 124,500원까지 갔었다가 종가가 116,100원으로 끝났습니다. 유일하게 뭐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상장되고 나서 종가상으로 10만 원이 넘었던 때가 2023년 12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뭐 1년은 안 됐지만 1년 가까운 기간이 지나서 2024년 7월 달에 지금 월중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됐죠. 7월 12일이니까 반절 정도 7월 달이 더 남았지만 이번에 월 종가상으로 10만 원을 유지하고 끝난다면은 작년 12월 달 이후 처음으로 두 번째로 이제 그 10만 원을 유지하면서 끝나는 달이 되겠죠.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이제 2023년 12월 달에 기록했던 124,500원 그 역사적인 고점도 돌파해볼만 하다. 지금 뭐 역사적이라고 하기에는 2023년 10월 달에 상장되었으니까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은 종목이긴 합니다. 어쨌든 1년이 좀 되지 않은 역사 중에 최고가를 그 도전해볼 수 있는 지금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산 로보틱스랑 뉴로메카 레인보우 로보틱스 우리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 이렇게 세 개가 이제 협동 로봇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회사들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69에서 0.75 정도의 상승률밖에 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막내인 뉴로메카 뭐 막내라고 순위가 뒤처지면 막내니까요. 그렇죠? 뭐 나이가 많고 업력이 많아도 만약에 그 저 순위가 뒤처지면 막내입니다. 뉴로메카 0.16 거의 이제 강보합 뭐 시장이 50포인트 빠지고 있는데 비해서는 강보합해서 빨간색 유지하니까 뭐 좋을 수도 있는데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같은 섹터끼리 비교를 해야 되니 두산 로보틱스가 25%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하죠. 그래서 오늘 이 협동 로봇 시장의 모멘텀은 전체적으로 받기보다는 두산 로보틱스에게만 해당되는 어떤 모멘텀이 더 강하게 작용되고 있다는 지금 저런 근거입니다. 오늘 이제 최저시급이 내년도에 만 원 이상이 지금 결정되었다는 지금 소식이 나왔는데 이 최저시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협동 로봇 시장의 지금 그 파급 효과는 점점 더 높아집니다. 가치도 높아지고. 근데 그것이 강하게 작용했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도 급등을 어느 정도 해줬어야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최저시급 효과에 따른 지금 협동 로봇 시장의 협동 로봇 기업의 동반 상승보다는 두산 로보틱스 자체의 요 어떤 개편, 조직 개편에 따른 이 부분이 더 강하다고 당연히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두산 밥캣이라는 회사, 원래 두산 밥캣이 되기 전에 밥캣은 미국 회사였죠. 고향이잖아요. 그 밥캣을 두산이 인수하면서 뭐 정확히는 두산 인프라코어가 인수하고 이렇게 흘러와서 두산 밥캣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두산 밥캣이 미국 회사였을 때 밥캣이었을 당시에 오랜 업력 동안 뭐 수십 년 동안 뭐를 했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캐터필러라는 회사를 잘 알고 있지만 캐터필러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공사 현장에서 쓰이는 거대한 기계들을 만드는 반면에 이 밥캣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비해서는 작은 것들 우리 코로나 때 미국인들이 집에만 이제 있다 보니까 할 일이 없어서 정원을 가꾸고 꽃밭을 가꾸고 이러면서 디어, 그다음 밥캣 이런 종목들이 부각이 되었잖아요. 그 소 파머들이 이 지금 가든 파머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류의 지금 저 기계류들을 다루는 업체였고 그 업력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 유통망을 이용해서 두산 로보틱스가 조금 더 세계적으로 펼쳐갈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을 시도한다고 하죠. 두산 로보틱스의 어떤 이 로봇 제조 능력을
유통망 바켓을 이용해서 미주 유럽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시너지를 내보고자 합니다. 뭐 지금 댓글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다 좋은 댓글들만 있지는 않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뭐 개인 투자들이 우려하는 거는 또 뭐 이런 식으로 뭐 겉으로는 뭐 시너지 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약간 이런 조직 개편에 대한 어떤 눈 앞에서 되게 현란하게 개인기를 펼치면서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없고 결국에는 나중에 안 좋을 것이다. 뭐 이런 부정적인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두산 바켓이 지금 상장 폐지가 될 겁니다. 자진 상장 폐지기 때문에 뭐 이게 워낙에 사업이 나빠져가지고 뭐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상장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로 몰아주는 이런 그림이 지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바켓이 이 생산시설을 자동화하려고 할 때 두산 로보틱스의 능력을 이용해서 둘이 뭐 효과를 낸다. 그 부분도 시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두산 바켓의 미주 유럽 유통망을 활용해가지고 두산 로보틱스가 좀 더 쉽게 미주 유럽에 진출한다.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두산 바켓의 미국 유럽 공장에서 로봇 자동화를 시킬 때 그거를 딴 회사 로봇이 아니고 두산 로보틱스 로봇을 깔면 그럼 여기서 시험 테스트도 할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매출도 일단 두산 바켓 공장에서 발생될 수가 있으니 이게 시너지다. 이런 두 가지 효과를 노린다고 합니다. 어쨌든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25%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두산 밥캣도 아까 전에는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장중에 14.42%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시가는 0.96 마이너스 시작했다가 14%까지 갔다가 지금 2.88 정도 플러스 요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그래서 두산 밥캣 주주분들보다는 지금 두산 로보틱스 주주분들의 상승폭이 훨씬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은별 앵커라도 앞서 확인해봤던 두산 그룹주의 소식, 그 안에서도 오늘 두산 로보틱스의 첫 번째 수급 픽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픽도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또 어떤 종목 확인해보면 좋을까요? 네, 메디톡스입니다. 오늘 메디톡스가 한 5%가량 지금 주주 상승률 기록하면서 시세가 좋아요. 근데 메디톡스가 이제 소송전이 정말 끝도 없습니다. 정말 지겹죠, 지겨워. 그 사이에 휴젤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중국을 가버렸고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원래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에서 아예 판매 중지가 될 뻔하다가 합의를 보는 바람에 일단 로열티는 메디톡스한테 주지만 판매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진출해 있는 거죠. 미국에 진출한 대웅제약과 휴젤 그리고 중국까지 진출한 휴젤 그런데 메디톡스는 중국, 미국을 다 못 갔다. 이게 무슨 실력 때문이기보다는 소송전이 너무나 10여 년을 계속되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열을 다 뺏긴 거예요. 그리고 적이 이제 기업만 있는 게 아니고 식약처도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식약처가 공공의적으로 삼은 거는 우리나라 보톡스 필러 기업들인데 메디톡스는 다른 기업들까지 하나 더 있는 거죠, 이게. 적이 원 플러스 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힘겨운데 최근에는 이제 나보타와 그 마무리가 이렇게 되어놓고 사실 나보타도 마무리가 된 건 아닙니다. 미국에서 ITC가 그렇게 결론을 낸 거를 또 합의를 서로 3자 합의를 봐가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대웅제약은 그 3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디톡스가 그 ITC의 결과를 가지고 거기서 원래는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이걸로 더 이상 태클 걸지 않는다고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웅제약이 그 3자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형사 민사는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가. 그래서 대웅제약은 우리나라 안에서 형사 민사를 또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으로 처음에 메디톡스가 나보타한테 제기했던 그 문제, 균주에 대한 문제와 그 방식에 대한 문제, 그거를 휴젤한테 걸었죠. 그래서 지금 휴젤하고 또 지금 ITC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ITC가 뭐 예비 판결하고 이제 확정 판결이 있는데 여기는 확정 판결까지는 안 났어요. 대웅제약은 확정 판결이 났는데 3자가 합의돼가지고 판결이 이제 안 되고 합의로 끝난 거죠. 소송이 마무리가 안 되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예비 판결이 나왔는데 뭐 균주에 대한 부분하고 뭐 용법에 대한 부분, 제조법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일단 뭐 메디톡스 거를 먼저 훔쳐가가지고 베낀 건 아닌 것 같다고 이런 얘기가 나와버려가지고 일단은 소송전 첫 어떤 기세에서 조금 꺾인 감이 없지 않다. 그래서 ITC가 균주가 절취가 아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가장 핵심이 균주를 도둑질해서 그걸 가져가서 했다. 이게 핵심인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휴젤이 그 사이에 중국, 미국을 진출하는 실리를 챙겨버렸어요. 근데 메디톡스도 뒤늦게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메디톡스가 이 물건이 안 팔리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매출액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익이 나질 않고 있어요. 그거는 아까 소송전의 여파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메디톡스가 이제 뒤늦었지만 중국, 미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라인업은 좋아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말형, 보통 다 분말형으로 시작을 하죠. 그거를 식염수에 희석해서 의사 선생님이 써야 되는데 분말형이 있고 액상형이 있고 거기서 내성을 줄인 것까지 있고 라인업이 가장 다양합니다. 보톡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게 그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메디톡스 아까 전에 말했던 또 한 축 부분, 식약처 부분은 식약처 대 기업이니까 이건 또 어떻게 보면 기업이 여기선 또 한 편을 먹어야 돼요. 식약처 대 기업이니까 휴젤 메디톡스 대웅작이 싸우지만 식약처한테는 한 편으로 먹어야 되니까 한편 1대1 구도가 됐는데 덩어리로 여기서는 식약처에 대비해서 기업들이 판정승을 거뒀어요. 지금 대부분의 1심 판결에서 기업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여기선 한숨을 났어요. 그러니까 메디톡스가 지금 휴젤하고의 소송 이 부분만 어떻게 좀 유리하게 진행되던가 아니면 대웅제약처럼 뭐 그 합의가 진행, 이거 합의는 안 될 것 같긴 합니다만 합의가 진행되던가 한다면 메디톡스에게 이제 조금 숨통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식약처와의 전쟁, 그다음에 휴젤과의 전쟁에서 한번 숨쉴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된다면 주가도 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메디톡스가 오늘 5% 오르는데 2022년도 저점, 그리고 2023년도 들어서 지금의 저점, 궁둥이가 살짝 높아진 지점에서 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이동평균선은 많이 깔려있지만 어쨌든 모습상으로는 쌍바닥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으니 조금 기대를 해볼 수도 있다. 일단은 20만 원, 마디 지수대까지의 상승은 좀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랜 소송전에 지칠 대로 지쳐있는 메디톡스. 오늘은 또 긍정적인 수급 흐름과 함께 장중에 5%의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한 종목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수급으로 보는 마지막 특징주입니다. 오늘도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 유한양행입니다. 자, 대단하네요. 지금 장중 최고가를 지금 돌파하고 있습니다. 얘기 드리는 순간. 7.36%로 최고 상승률을 지금 기록을 하면서 9만 5천 원에 다가서고 있고요. 10만 원이 눈앞에 왔네요. 대단합니다, 유한양행. 지금 그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항암제 신약을 지금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물론 HLB도 있습니다. 자, 둘 다 병용요법이죠, 지금. 이 유한양행 이제 제품이 나왔으니까 렉라자라고 하죠. 성분명은 레이저티닙이거든요. 레이저티닙이 성분명이고 제품이 렉라자로 나와서 지금 렉라자를 무상으로 지금 비소세포 폐암 환자들한테 주고 있죠.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같은 경우가 지금 급여가 된다고 하더라도 몇백을 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연 8,400만 원 이상이었어요. 가격이. 그것도 함부로 부담을 못했죠. 근데 유한양의 렉라자가 지금 무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환우분들 중에서 렉라자 선택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지금 대학병원에서 실제 필드에서. 그렇죠? 종양내과 전문의 의사분들, 교수님들도 그거를 추천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어쨌든 유한양행이 레이저티닙을 렉라자라는 제품명으로 지금 그 내놨고 혼자 단독으로도 허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얀센이 있죠. 얀센. 얀센이 지금 아미반타맙. 아미반타맙이 성분명이고 리브리반트가 제품명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통일해서 하죠.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 렉라자 아미반타맙 하면 렉라자는 제품명이고 아미반타맙은 성분명이잖아요. 그럼 또 어떤 데는 레이저티닙하고 리브리반트로 해버리면 레이저티닙은 성분명이고 리브리반트는 얀센의 제품명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통일을 하자고요. 지금 여기서 저는 제품명을 말씀드릴게요. 유한양행의 렉라자랑 얀센의 리브리반트가 결혼을 한 거죠. 둘이. 이건 제가 표현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임상들을 진행을 국내에서 글로벌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조병철 박사님이 맨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유한양행의 렉라자가 신데렐라고 그 왕자님이 얀센의 리브리반트인데 둘이 결혼을 해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로 깨부시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이 병용요법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랑 이 일반적인 화학요법 있죠. 우리 1세대 세포독성 화학항암제라고 합니다. 시스플라틴이나 카보플라틴 같은 독한 것들. 그런 것들을 병용했을 때보다 효과가 좋은 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8월 달에 허가를 받으면 지금 이것도 긴급으로 받아가지고 원래는 9개월 이상을 걸릴 거를 6개월 만에 지금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그 다음에 유한양의 렉라자는 경구용입니다. 먹는 약이에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파괴를 한다고 했잖아요. 리브리반트 같은 경우는 정맥주사제약이에요. 한번 맞으려면
5시간을 바늘을 꽂고 있어야 됩니다. 미국은 거기다가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넓어서 우리처럼 문 열고 나가면은 문방구 옆에 병원이 있지를 않아요. 차를 타고 엄청나게 가고 막 월마트 코스트코 가는 것처럼 가야 됩니다. 한번 그렇게 오래 1시간 걸려서 가서 5시간 맞고 또 1시간 걸려서 오고 그럼 반나절이 가버려요. 그래서 이 약점이 있었던 거죠.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는 한번 꿀꺽하면 그만인데 물론 렉라자르도 꿀꺽하면 그만이지만 렉라자는 리브리반트랑 결합을 시켰잖아요. 병용요법이기 때문에 렉라자를 꿀꺽하고 리브리반트 정맥주사 맞는 게 아스트라제네카 꿀꺽하는 거랑 비슷하거나 우위에 있다는 걸 지금 했잖아요. 증명을 했기 때문에 8월 달에 허가를 받는 거는 그겁니다. 리브리반트 정맥주사제형 플러스 경구용 렉라자예요. 이 둘이 결혼한 거. 근데 지금 임상을 또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무슨 결과가 나왔냐면은 유한양행의 렉라자는 경구용이죠. 알약이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도 알약이고. 근데 아까 리브리반트가 정맥주사제형이라고 했잖아요. 리브리반트를 피하주사제형으로 변경한. 우리 요즘에 많이 들어봤죠. 알테오젠에서 피하주사제형 변경 기술이 있어서 머크가 키트루다 SC를 만들려고 머크 독점하고 알테오젠 독점 계약했다 이거. 왜 그러냐면 당연히 5분 만에 베둘레헴에 찔러가지고 끝날 거면 만약에 약효가 똑같다면 그걸 하지. 누가 간호사한테 정맥주사 5시간을 맞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피하주사제형으로 변경하는 건 엄청나게 환자에 대한 편의성을 증대시키면서 시키고 병원에 사람도 안 몰리는 결과를 나타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하주사제형이 만약에 정맥주사제형하고 거의 동등하거나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면 그걸 바꾸면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의 경구용보다 훨씬 더 그 부분에서조차 우위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브리반트 지금 정맥주사제형이 아닌 피하주사제형 SC제형에 대한 임상 결과가 정맥주사제형을 넣었을 때 결과보다 좋게 나왔어요. 그럼 만약에 지금 8월 달에 허가를 받는 거 그것도 중요한데 8월 달에 허가를 받으면 일단 유한양행의 렉라자는 단독이 아닌 병용이지만 어쨌든 FDA에서 최초로 신약 허가를 받는 우리나라 항암신약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다른 약은 허가받은 적이 있는데 항암제 허가는 최초예요. 항암제는. 이건 메인으로 간다는 얘기죠. 뭐 인공눈물도 좋고 뭐 피부병 치료제도 중요하죠. 근데 항암제라는 거는 가장 메인이고 가장 고난이도고 가장 문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의미가 있지만 그게 허가를 받고 나서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도 예를 들어 얘네가 결혼해서 덤비는데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도 다른 짝꿍 찾아가지고 방어를 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리브리반트 SC를 해가지고 우리가 편의성을 더 증대시킨다. 그럼 이제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짝꿍을 만드는 싸움이에요. 이제는 누가 더 좋은 짝꿍을 데려와서 시너지를 내가지고 콜라보를 해가지고 누가 더 좋은 효과를 내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우위를 가져가고자 계속 결혼 상대를 바꿔보고 뭐 진짜 결혼해서 상대를 바꾸면 안 되겠죠. 일부 다처제처럼. 근데 여기는 가능하니까 약물에서는 계속 일부 다처제식으로 계속 짝꿍을 찾는 겁니다. 지금 그런 지금 상황 속에서 유한양의 렉라자가 지금 일단 그 리브리반트의 짝꿍으로 저기가 됐기 때문에 간택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같이 열어갈 이 굉장히 시대가 엄청난 지금 부하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유한양이 8월 달까지는 일단 그 모멘텀으로 한 달 내내 갈 확률이 높습니다. 10만 원에 근접해서 8월 달에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싸움으로 가는 건데 지금으로 봐서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긴급 승인으로 FDA에서 그렇게 허가를 한 거거든요. 이게 긴급 승인을 어떤 그 단축을 시켜주는 이유는 그겁니다. 이 약이 지금 이렇게 급하게 제도를 빨리 해가지고 나왔을 때 정말 긴급한 환자한테 아주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돼야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FDA에서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는 거죠. 너네 빨리 해봐. 왜냐면 빨리 나오면 지금 환자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패스트트랙을 해줄 테니까 패스트트랙에 한번 얹혀봐. 이렇게 해준 겁니다. 일단. 그리고 이 지금 유한양행이나 얀센도 자신감이 있어서 한 거고 그래서 일단 지금 8만 원이라는 박스권을 돌파하고 9만 5천 원까지 직행을 해버렸는데 지금 유한양행이 역사상 신고가를 갔죠. 역사상 신고가를 갖고 지금 현재 말하는 순간 또 신고가를 더 갔습니다. 지금 현재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최고가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손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산 사람도 수수료 감안을 해서 수수료를 입고를 해주면 수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팔 이유가 없는 공간이죠.
왜냐하면 네. 아무도 손실을 안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분간은 관성의 법칙으로 더 날아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상단에 매물도 없이 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유한 양행. 과연 다음 달에 이 FDA 승인을 받아낼 수 있을지 그 기대감으로 일단 다음 한 달 동안의 변동성 계속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신일섭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